영세상의 카드 수수료가 올 7월 인하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에서 7월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소액 결제일수록 낮은 벤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벤 수수료는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벤사가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로 잡힙니다. 금융위는 현재 결제 건발료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해 결제 금액이 낮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.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소액의 여러 건의 결제가 이뤄지는 음식점과 커피숍, 편의점, 제과점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.